자, 이번 종목은요, 노루홀딩스입니다. 자, 노루홀딩스가 계속 주가가 하방 압박을 계속 받고 있어요. 자, 지금 최근에 13,000원이네요. 13,000원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,000, 약 800원을 돌파를 못합니다. 자, 여기 구간을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이 구간에 아주 강력한 매물벽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이 봉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. 자, 절대 이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. 자, 14,500원에서도 뭐 지난주 돌파를 못했죠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. 자, 종가상 밀렸어도 동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뭐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고 다뭐 나무랄 것은 없습니다. 회사의 내용도 좋고 뭐 괜찮은데 왜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가? 반등권이 올라올 때마다 정확히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돌파를 못하고 이 고점이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. 이 구간에서도 때려맞고 밀렸는데 직전 정 고점이 여기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니까 직전 고점에서 매물벽이 형성이 됐다.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을 갖고 생각을 해보셔야죠. 왜이 구간에서 그러면 여기 직전 고점이 있었을 때이 고점이 있으니까 주가가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이 구간에서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자,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. 왜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면서 돌파를 못하는가? 이 원인을 찾아내셔야죠. 그게 정말로 진정한 기술적 분석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지금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수익률, 자그마치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? 이 무한도전을 자그마치 1년 365일 중에 2년 동안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. 2년 동안.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은 수익률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. 자, 동종목이 최근에요. 최근에 약 14,400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. 뭐 대충 한 요기 구간인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. 자, 그래서 동종목은 재무구조는 뭐별큰 문제는 없는데 기술적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사람들만이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. 동종목은요,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아직까지는 매물 압력이 군데군데마다 첩첩이 쌓여져 있다. 그래서 아주 강한 상승장이 오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.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,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?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것인가? 아니면 더 여러분들이 흔한 말로 물타기를 할 것인가? 이런 중대 결정을 내리실 분은요,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